울진군은 동해의 청정한 바다와 울창한 울진 금강송 숲이 어우러진 경관이 유명한데요. 금강송은 일반 소나무와는 달리 붉은 기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강송 밑에서 자라난다는 금강송이 버섯. 비타민 D와 그 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성인병에 효과가 좋다는 울진의 특산물 금강송이 버섯.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가을의 송이 버섯. 그런데 일반 송이 버섯이 아닌 금강송 밑에서 자라난 금강송이가 있다? 그래서 찾아간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 숲. 소나무가 우거진 푸른 숲을 보니 어이? 나무 기둥이 붉다? 금강송은 일반 소나무와는 달리 아래쪽 기둥은 회갈색을 띠고 위쪽으로는 황적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푸른 소나무 잎과 붉은 기둥이라니 야 예쁘다. 예뻐. 이 금강송 숲에는 500년을 산 보호수와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인송이 숨어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금강송 밑에서 자라난 금강송이. 동국여지 성남에도 기록될 정도로 금강송이는 과거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다른 송이 버섯과는 달리 천연의 맛과 향기가 뛰어나고 표피가 두껍고 단단해 저장성이 강하다고 한다. 자, 그럼 요 귀한 금강송이는 어떻게 먹나? 1등급 송이를 그냥 쭉 찢어서 생으로 호로록, 내 입으로 호로록. 생으로 만족할 수 없지. 송이를 탁탁 쓸어 예쁘게 구워서 한 입에 쏙. 아우. 이것뿐 아니라 돌솥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전골이나 칼국수, 불고기 요리로도 금강송이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매년 10월 초 울진 엑스포에서 울진 금강송 송이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송이로 만든 다양한 음식 시식은 물론이거니와 직접 송이를 채취해 볼 수 있는 체험과 생태숲 탐방, 송이버섯 경매 등 재미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밑줄 쫙! 울진의 명물 금강송이. 진한 향을 자랑하는 금강송이 버섯 먹고 건강 챙깁시다. 냠냠.